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생이가 김승훈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십역사 시간에 국채보상운동하고 울산장려운동하고 그 다음에 민립대학 설립운동,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자강운동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항일 자강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수탈을 했는가, 그것도 제가 한번 오늘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이번에 또 안경이 왜 이러지? 안경은 그냥 닦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역시 3부작인데요. 화폐 정리 사업과 그 다음에 토지 조사 사업 그리고 산미 증식 계획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화폐 정리 사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화폐 정리 사업이라 함은 이제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의 그 오프닝과 더불어서 제1차 한일 협약을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체결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를 이것저것 먹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 고문들을 파견을 하기 시작하는데, 재정 고문으로 온 사람이 메가타 다네타로라는 사람이에요. 1853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죽었고요. 일본인 최초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그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라는 도시 있어요. 보스턴 옆에 있는 도시인데, 이제 보스턴의 이웃에 있는 도시인데 케임브리지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하버드 대학교가 있고 하버드 로스쿨을 이 메가타가 나왔어요. 머리에 좀든게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임하자마자 그 화폐를 정리하기 시작해요. 물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부터 화폐를 써왔어요. 지금 이건 100원짜리인데, 그 고려시대 때부터 화폐를 써왔고, 그전까지는 물물로만 교환을 하다가 이제 고려시대 때, 숙종시대 때부터 그 화폐를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보는 동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갑에 얼마 있지도 않은 지폐를 꺼냈는데, 1,000원짜리 태기 선생, 태기 선생이 그려져 있는 1,000원짜리 지폐. 지금은 우리가 이런 화폐들을 쓰고 있죠. 근데 이 화폐들을요, 일본이 한번 정리를 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1882년에 우리나라는 한번 근대적 화폐 제도를 시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식 화폐이자 은화, 지금 아까 제가 100원짜리 보여드렸죠. 그 100원짜리 같이 생긴 그런 은화인 대동전을 갖고 왔어요. 근데 사실 이 돈들은 서민들이 뭔가 직접적으로 뭐그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요, 이제 좀그돈좀 많은 사람들의 창고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자본이 해외로 팔려갔어요. 해외로 팔려가게 돼가지고 그 해외로 팔려갔고요. 그래서 이때는 마제은을 이제 수입을 해서 만들었어요. 마제은이라고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중국이요, 중국이 명나라 때부터 은을 화폐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명나라 때 일조편법, 청나라 때 지정은제 해가지고 은으로 화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제은은 가격이 너무 상승해가지고 이 대동전은 1883년에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고종은 다시 당오전을 만들었어요. 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 썼던 원납전, 당백전, 이런 화폐들은 근대식 화폐에 포함되지 않아요. 한정판 화폐였거든. 경복궁 신축 기금을 위해서. 어쨌든 그래서 1885년에 결국 고종은요,
이제 독일에서 차관을 도입해요. 차관을 도입해서 독일에서 그 근대식 화폐 제조 기계 아빙기 압그압 압력을 줘서 만드는 그런 기계를 이제 수입을 해요. 그래서 이때 전환국이 설치가 돼요. 인천 전환국에서 계속 쓰게 되는데, 그래서 전환국 총판에는 독일 사람인 파울 게오르크 폰 멜렌도르프, 예, 이 사람을 고문으로 쓰게 돼요. 독일에서 갖고 왔으니까 독일 사람이 뭐 알겠지? 그래서 1886년부터 전환국에서 화폐를 생산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뭐냐? 나중에 전환국을 폐쇄하죠. 고종이 퇴위될 때쯤에. 자, 근데 이때는요. 금화가 5종, 은화가 5종, 그리고 적동화. 동화인데, 그 동, 구리로 만든 화폐인데, 약간 적색을 띠는 동화. 이 5종. 이렇게 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 금이 없었던 거야. 그치, 금은, 사실 금화하고 은화도요, 5종씩 있었다고 하지만요. 근데 문제는 이 금화하고 은화도요, 그, 주석으로 만들어요. 주석으로 만들고, 금하고 은을 도금한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100원짜리, 아까 그 100원짜리 동전도, 사실, 은을 도금했을 거야. 뭐, 정확한 거 아시는 분들은, 뭐, 혹시 뭐, 그, 한국 조폐공사라든지, 뭐, 한국은행, 뭐, 관련해서 뭐,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네, 뭐, 댓글로 뭐, 문의를 뭐,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뭐, 제가, 뭐, 고정 댓글로 고정을 시켜놓든지, 뭐, 할 테니. 근데, 그렇게 도금을 했는데도, 금하고 은이, 진짜 육 겉에다 이렇게 살짝 입히는 건데도 부족한 거야. 그래서, 테스트로 만들다가, 근데 조선하고 러시아가 밀약을 맺어요. 명성황후가. 그 명성황후가 밀약을 맺은 이유는 그 제가 충분히 여러 번 역사 컨텐츠 할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청일전쟁 때문에 이제 그 청나라하고 손을 못 잡게 된 거야. 일본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 명성황후가 러시아하고 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밀렌도르프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돼. 그래서 한동안 화폐를 만들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1888년 적동화 두 종하고 은화 한 종으로 줄어서 그 발행을 했는데, 이때는 은화는 은 비율이 90%나 됐대요. 엄청 비쌌을 거야. 왜냐면 이게 또 1892년부터요. 은본 위제도라고 해서 화폐 시스템이 생겨요. 은본위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뭐 성분 뭐 이런 거 정해놓고 만드는 거 화폐 시스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환국의 통판이었던 안경수가 일본 가가지고 일본 기술자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주조 이익의 4분의 1을 주는 조건으로 이 차관을 써가지고 일본 기술자들을 불렀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근대 당시에는 근대식 화폐 기술이 좀 일본의 영향이 많이 컸어요. 당시에는 일본의 영향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 그 일본산 뭐 이런 거뭐 일본 제품 안 사기 운동 뭐 이런 거 하는데요.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그 각종 물품 중에요. 일본의 영향을 안 받은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솔직히 우리가 좀 창피한 게 많아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만들지 못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좀 안타깝더라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은화의 기준 가치가 일본 엔화로 1엔이 된 거야. 그래서 일본 그 1엔에 맞춘 게 조선 은화 5냥, 그리고 그 1냥, 1냥하고 이제 5냥은 은화로 제조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의 은화 5냥이 일본의 1엔이었다.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액면 체계,
1량, 5량, 그리고 1원, 1엔. 이게 은화로 제조가 된 거야. 대한민국 환이에요. 근데, 액면 체계가 1원에 10분의 1. 지금은 그 1원이 100전이거든요? 그 우리나라 화폐가요, 원단위만 있는 줄 아는데, 전단위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환율 보시면 알겠지만요, 환율의 소수점 두 자리가 있잖아요. 환율의 소수점 두 자리가 있는데, 그 소수점 두 자리가 전단위에요. 그래서 1원이 100전이에요. 자, 그렇고, 그래서 당시에는 1원에 10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치로 보면 10점. 그게 1량. 그리고 1량의 10분의 1이 1천. 그리고 1천의 10분의 1이 1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가장 최소 단위의 화폐 단위가 한 푼이고요. 한 전이 10푼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한 양이 10전, 그러니까 100푼, 그리고 1원이 10량, 그러니까 뭐 100전, 그리고 1000푼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1원 은화, 뭐 5냥 은화, 뭐 1량 은화, 뭐 이전 5푼 백동화, 뭐 5푼 적동화, 뭐 1푼 황동화 등뭐 각종 그런 화폐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호주태양권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화폐를 근대 화폐로 교환하기 위해서 교환권을 만들어준 게 있어요. 호주태황권. 그 조선의 6조 중에서 이런 재정 문제를 담당하는 게 호조였거든요. 자, 그런데 1892년이면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의 영향이 그렇게 안큰 시절이에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시대예요. 그래서 신식 화폐 조례의 시행이 그좀 중단이 돼요. 왜냐면 정부 당국이 걔도 화폐권을 좀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에서 당시까지는 청나라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갑신정변 때도 김옥균 등이 뭐 이제 일본에 약간 지원이 있을 거다 뭐 이런 걸 믿고 그 정변을 일으켰지만 일본은 생각만큼 도와주지 않았고요. 일본은 생각만큼 도와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개입을 하면서 이 3일 천하로 끝났죠. 3일 천하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1894년에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이 전쟁을 일으켰죠. 농민전쟁을 일으켰고, 바로 이어서 청일전쟁이 터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1894년 갑오년 개혁이 시행이 되면서 당오전을 없애고 신식화폐를 본격적으로 들이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이 갑오개혁 시기 때 이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갑오개혁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게 돼요. 자, 제1차 갑오개혁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강제로 이제 개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동학 농민전쟁이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끝났잖아요. 그 관군하고. 근데 그때는 관군하고 싸웠기 때문에 전주 화약을 맺고 호남 지역에 집강소 설치하고 끝났었는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니까 이제 이 동학이 그 농민들이 그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다시 걸게 한 거야. 어쨌든. 근데 이제 청일전쟁 시기 때 영향력이 좀 약해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제1차 김홍집 내각 말고 제2차 김홍집 내각 때 박영효가 끼어들어요. 박영효가 끼어들어서. 근데, 사실 청일전쟁 끝난 다음에 그 일본의 시모노세키라는 곳에서 이 조약을 체결하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고, 근데 이때 일본이 뭐
뭐 요동이라든지 산동이라든지 청나라 영토 상당 부분들을 막 차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독일 그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삼국 간섭을 해요. 그래서 삼국 간섭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 그래 땅은 반환을 해. 그래서 이제 일본이 영향력이 약해졌다가 다시 을미사변이 일어나요.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해요. 일본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시기야. 근데 이제 당시 김홍집 내각은요, 대량의 은화를 생산할 수 있는 통제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동화밖에 못 만들어요. 백동화밖에 못 만들고, 사실 이게 주조 이게 제일 많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화폐 발매 권한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백동화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정식으로 돈 만들 권한을 가졌던 뭐 서울하고 인천의 전환국 이외에 그런 주조 특권을 다 얻어내기 시작해요. 하여간 그랬는데, 근데 이제 사주전, 사적으로 밀주된 집 화폐도 이제 문제가 된 거야. 당연히 조선 정부는 사주전 만들 기술이 없었고요. 그래서 화폐는 밀조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환국이 이제 주조 기술을 일본에서 갖고 왔잖아. 그래서 일본에서 밀조를 한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백동화를 밀조하고, 또 역시 일본의 그 제조 기기가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밀조 기계만 150대가 넘게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백동화가 수입되면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아주 그냥 화폐 체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 문제까지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1902년에는요, 한국의 백동화 위변 조범 처벌령까지 제정돼요. 1902년. 그래서 1898년에 이전에 5푼짜리 백동화, 이게 제일 악명이 높았는데, 일본하고 대한제국 사이가 이 시기에 진짜 안 좋았잖아요. 을미사변 때문에. 을미사변, 그리고 아관파천, 그리고 1897년에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명성황후의 국장을 치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 한일 관계는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백동화 위조를 조장한 거 아니냐, 뭐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근데 이 처벌령, 당시 처벌령은요, 진짜 솜방망이 처벌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뭐 그런 거예요. 뭐, 누구처럼 한 3개월 정지 정도 줘야 될 사람인데, 3일 정지밖에 안 줬어. 네. 제가 뭐 누구를 저격한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사주전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솜방망이 처벌하는데 뭐 누가 그래 기껏 벌금 내고 말지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서울에서 한 화폐 25% 그리고 당시는 현재 우리나라가 제2의 도시가 부산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2의 도시가 평양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청일전쟁 이전까지, 조선하고 청나라는 조공무역을 했잖아요. 이 조공무역의 딱그 중계지가 평양이었거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는 80%가량이 불량, 아니면 위조였어. 그러니까 위조 화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된 거야. 근데 대한제국이 그나마 일본의 영향력을 좀 최대한 줄였어요. 아관파천화 하면서 일본 영향력을 팍팍 줄여버리고, 물론 러시아 힘이 좀 세지긴 했지만, 그래서 대한제국은 이때부터 은본 위제를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1901년 근본위 제도를 도입하게 돼요. 참 광무개혁도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삽질을 많이 해요. 그래서 1899년부터 1903년까지요.
뭐냐, 20원, 10원, 5원 짜리를 뭐 발행했다는데, 그 1902년에 발행했던 20원짜리 금 도금화를 저기 그 뭐냐, 북창동에 있는 그 뭐냐, 북창동에 있는 그 뭐냐, 한국은행 그 박물관 있죠? 남대문시장 근처에. 그 한국은행 박물관에 뭐 그거 말고, 그거에서 볼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화폐들은 실물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발견이 됐었으면 그 한국은행 박물관에 갔겠지. 그 여러분 그 뭐냐, 그 소곡로, 그 소곡로 사거리 있죠. 그박 뭐냐, 녹사평대로에서 올라오는 그 소곡로 그 사거리, 뭐냐, 그 남대문로 올라가는 그 길, 그 남대문로 올라가는 그길 있는데, 거기 사거리 앞에 있는 한국은행은, 거기가 이제, 거기는 한국은행 이제 박물관이고요. 이제 그 한국은행 이제 본사 사옥은 사실 그 뒤에 있어요. 뭐 가볼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중에 갈 일이 생기면 제가 컨텐츠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금본위 제도를 썼다고는 하지만, 역시 금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뭐 금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래서 도금을 했어요. 당연히 도금 그 화폐고요. 도금 화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짜 금화로 그 발행된 거는 1906년 일본이 재정 분야를 장악한 이후부터예요. 을사늑약 이후부터. 물론은 당연히 이제 금이 부족하니까 그 금화의 생산량 자체는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원은 뭐 은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오전은 백동화, 뭐 그리고 일전은 청동화. 청동화는요, 여러분들 혹시 뭐 구리, 뭐 동, 이런 거막녹 슬고 그러면 막 청색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본위 화폐는 당연히 금화였고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금이 부족한 나라였어요. 금화 생산량도 적고, 그래서 기존에 쓰던 화폐들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그 지폐들요, 그 옛날 지폐들 아직도 그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지폐 아직 빳빳하게 그막 애들 세뱃돈 주려고 그 남겨놓은 지폐들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없었으면 좋겠어.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금본위제를 좀 제대로 좀 돌리려면요, 그게 필요해요. 그 러시아하고 좀 같이 좀, 그 당시 대한제국은 러시아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러시아하고 좀뭐 합작을 해가지고 은행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중앙은행이라도 만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한국 러시아 합작은행은요, 독립협회가 반대를 해요.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막자, 이런 취지로 막아요. 그래서 사실 중앙은행 설립은, 네, 이뤄지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조선에 금도 없었고, 그래서 독립협회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지지한 세력을 통해서 좀 일본에 좀 압력도 가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난민 공동회도 열리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독립협회는 해산되지만,
그래서 그 말을 발행하기 좀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화폐가 제대로 거쳐지지도 않고 하니까 기존 화폐를 대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 생산되는 그 위조 백동화도 계속 그냥 여전히 찍어. 그 이제 완전 적급 화폐니까 그 너무 화폐가 적급이다, 폐급이다 보니까 상평 통보를 그때까지 쓰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안 하더라도요, 우리나라가 화폐를 대대적으로 손을 볼 필요는 있었다는 거예요. 화폐 정책이 필요는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메가타가요, 그 대한제국의 기존 전환국을 폐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해. 그래서 대한제국의 국가은행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일본 제1은행 한양지점, 그 뭐냐, 일본 제1은행 중앙정부은행 역할 대신하면서 그 모인 돈들을 일본인들한테 대출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한양지점에다가 조선 화폐 제조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하게 돼. 아, 물론 그 일본의 그 제1은행이라는 그 제국 일본은행이라는 거지. 그 뭐냐,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으로 그 인수합병된 그 SC 제1은행 있죠? 그 제1은행은 아니에요. 스탠다드 차타드.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화폐 체제가, 그러니까 일본 화폐 체제에다가 대한제국 화폐 체제를 편입을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정리할 필요는 있었는데 왜 하필 이게 일본에 의해서 화폐가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일본이 경제를 수탈한 걸로 보게 된 거야. 만약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 화폐 제도를 정리를 할수 있었다면 과연 우리가 일본한테 국권을 피탈을 당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우리한테 그럴 화폐 제조 능력도 없었고 그럴 만한 우리의 국력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일본이 굳이 이 화폐 개혁을 주도를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화폐 뿌리를 뽑고 일본 화폐를 유통을 시켜가지고 경제적으로 침투를 하려는 게 목적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회수를 해야죠. 자, 근데 문제는요, 이때 일본이요, 옛날 백동화를 새 화폐하고 바꿀 때요, 액면가 그대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은 아직도 그 10원짜리 동전이 진짜 요즘 요만큼 조그매진 거 있잖아요. 근데 10원짜리가 50원짜리보다 큰게 아직도 돌아는 다녀요. 아직도 돌아는 다니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제 그게 있죠. 그, 뭐, 옛날 10원짜리 동전을 새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뭐, 옛날 1,000원, 5,000원, 만원권 지폐를 그 액수대로 뭐,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권으로 그 바꿔주는. 그러니까 그러면 액면가 그대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액면가 그대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 백동화의 그, 퀄리티. 그러니까 동전을 깨끗하게 보관했느냐에 따라서 교환비를 다르게 한 거야. 그래서 백동화를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갑화인 경우에는 액면가 이전 오픈을 그대로 준 거예요. 그리고 을일 경우에는 이전 오픈짜리를 일전으로 그냥 준 거야. 그리고 이제 갑을 병 등급의 화폐인 경우에는요, 이거 화폐 상태 개판이다. 그래서 그냥 회수만 하고 교환을 거부해버려요. 근데 이렇게 갑을 병화로 그 나누게 된 이유는요, 옛날에 백동화를 대한제국 정부에서만 발행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건 주주의 특권을 얻었던 특주, 아니면 환관, 아니면 그 관리가 만들었던 묵주,
6주, 아니면 일본으로부터 밀수했던 4주, 그냥 각종 화폐가 그냥 중국에 안방한 거야. 그래서 관주만 해도 16종이었고 4주가 560종이나 됐고, 그래서 백동화 한 화폐 종류만 해도 576종이니 뭐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액면가로 주겠어. 그래서 두돈 오프는요 은도 아니고 백동이었어요. 최저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차익을 남겨야 되니까 악화를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대를 그냥 아예 그냥 안 바꿔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조선 그 대한제국 민간인들의 그 백동화들이요 갑화가 별로 없었어요. 을화 아니면 병화로 판정되니까 당연히 다 손해를 받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교환을 안 해주겠다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교환 거부 해가지고요 화폐가 가지고 있던 화폐를 그냥 그 무효화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일본 사람들의 경우는 화폐 정리 사업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인들은요 얼마나 그 야갔냐면요 악화를 갖고 있어. 물론 일본인들도 악화를 갖고 있었겠죠. 이 악화들을요 미리 양화로 다 바꿔놓은 거야. 그 시행되기 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을이나 병으로 판정돼서 교환이 거부됐었던 그 조선인들 백동화는요 또 일본인들이 헐값에 사들인 거야. 사들인 거면 당연히 지불을 했겠죠. 그리고 그걸 갖고 가서 갑으로 교환받은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문제점은 또 뭐가 있느냐. 교환 4일 전. 그러니까 그 화폐를 교환하겠다, 몇월 며칠부터 교환하겠다, 이거를 교환 4일 전이 되어서야 황성신문을 통해서 통보가 될 거예요. 시일야 방송대목 쓰는 그 신문. 충분히 그 통보를 하거나 홍보를 했던 게 없어요. 그냥 그 신문을 통해서 내보낸 거야. 자,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내보내면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을 알았겠어요?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이 백동화를 정리한다는 게 그냥 급작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화 보유량이 제일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인들하고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진짜 이때 파산을 많이 해요. IMF 때보다 파산한 은행이 더 많았을 거야. 그리고 그 공백을 일본인들의 경제력으로 메우게 된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냥 그 우리나라 그 금융개혁 관련된 거 그냥 다 독점하게 돼요. 다 독점하고 그 뭐냐 우리나라 자본가들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화폐 말고요 이제 현물 있죠, 땅처럼 바꿀 수 있는 거, 토지. 지주들은 어떻게 그래도 먹고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상인 출신 부호들은 별로 없었고, 이제 대지주들 출신의 민족 자본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막 위조로 찍어내는 게 많다 보니까 백동화가 진짜 저지로 화폐가 된 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밀조기계는 일본에서 수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정리 사업 자체를 일단 곱게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의 그 엔화, 일본 엔화가 이제 이때 유통되기 시작하고, 어쨌든 그렇게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공식 화폐가 일본 엔화고 1대1로 똑같이 맞춰졌기 했는데, 실제로 우리 서민들은 그 뭐냐 얘기했죠? 갑화면 액면가 그대로, 을화면 이전 오픈짜리를 1전으로 바꿔줬고, 그리고 병화면 아예 안 바꿔줬다 그랬잖아요. 병신화폐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환율을 맞춘 덕분에 일본이 1910년 경술국치를 만들어낸 이후에는 그 뭐냐 조선 그 조선의 엔화를 폐지하고 그 액면가 그대로 일본 엔화로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폐 시장이 정의가 된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모조리 우리나라 정부로 떠넘기면서 그래서 그 이것 때문에 1907년에 뭐냐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빚진 차관만 1200만 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국채 보상 운동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거의 배경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우리나라 정부의 힘으로라도 언젠가는 화폐 정리를 했어야 될 사업이에요. 사실 지금도 좀 필요하기는 해요. 지금 물가 너무 비싸. 근데 이거를 대한제국이 못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이걸 하게 냅둬버리니까 기간산업도 넘어가지. 그래서 우리나라 상해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씁쓸하죠. 사실, 정치 외교적으로 좀 권리를 좀 많이 잃었지만요. 정치 외교적으로 권리를 많이 잃었지만, 사실, 우리가 국력을 잃어버린 가장 큰힘중 하나는 경제예요.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그 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서, 산업혁명 이후 그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안타깝죠. 정말 자본이 힘이었던 거야. 뭐, 그랬다고 해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고 2부 토지조사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